이렇게 팔꿈치가 안쪽에 있어야 돼요. 요게 각도가 바깥쪽,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파이는 거고요. 이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으면 겨드랑이를 못 파요, 상대방이. 손싸움 할 땐 손을 최대한 안쪽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건 기본기예요. 물론 변칙 기술로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다음엔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음에는 손을 안으로 잡혔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기본기잖아요. 내가 손을 안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근데 상대방이 팔꿈치를 이렇게 막기 때문에 손을 안으로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분명 있을 거야. 그때 방어법을 알려주시겠다. 그때 카운터를 알려드릴게요. 카운터.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알겠습니다. 그냥 안 알려줘. 실전 그 운동은 타자라산에서도 계속됩니다. 제압이 뭐였지? You have to control. Control this arm. Control the arm. Yeah. And then? 그렇죠, 우리가 리스팅을. 오케이, 두시야. First, very important, like this wrist. This wrist. What you want to say? Not straight. Diagonal side. Nice. And control this arm. And. Okay. Yes.